근데 어머니 1번, 2번 다 저는 재미없다 그러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못 오르노요. 나는 근데 어머니가 새로운 사람 찾아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두분다 저를 안 놓아주니까 저는 정말 헤어지고 싶은데 두분다 저를 너무 꽉 잡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 헤어질 수 있나? 근데 그건 어머니 탓이에요. 엄마 사주가 너무 도화가 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좀 올바른 사람들이 꼬여야 되는데, 좀 올바르지도 않아요. 두분 다. 그리고 또 하나는 두분다 엄마한테 말은 휘황찬란할 거예요. 저 하늘에 별도 따다준대. 근데 둘다 흙부레기 하나도 준게 없어요. 안 그래요? 근데도 왜 이렇게 저한테 집착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다들. 엄마 탓, 엄마 사주 탓.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엄마 사주에 도화가 너무 많다 보니까 꽃이 이쁘게 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 벌과 나비가 좀 와야 되는데, 내님이 좀 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죄 지금 똥파리, 날파리만 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안하지만 어머니 혹시 무슨 일 하세요? 아무것도 안 해요. 주부예요, 그냥.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엄마는 가만히 있어요. 근데도 자꾸 껴. 안 그랬어요? 그래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다 보니 엄마 사주가 우리네처럼 신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자꾸만 엄한 때만 것들이 너무 엄마한테 달려들어요. 그래서 방법이 뭐냐 물으신다면, 어머니 제가 됐든 어디가 됐든 무당집 가서 제발 어머니 이름 좀 올리고 사세요. 초라도 밝히고 사세요. 또 그러면 다 하는 말씀이 그래. 돈 없어요. 뭐예요? 아니, 뭔가 내가 투자를 해야 내 삶에 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막말로 엄마 말대로 때려 죽여도 저는 싫고, 저는 헤어지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요. 노력을 해도 안 돼요. 안 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엄마 타고난 팔자가 그러다 보니 그 팔자를 좀 고쳐야 되는데, 병원 가서 돈 쓰는 거는 안 아까워. 근데 이런 데서 돈 쓰는 건 아까워. 어떻게 해결을 해드릴까? 근데 시작을 한건 어머니가 선택을 했던 거잖아요, 이분들과. 그쵸.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게 고질병이 됐어요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말씀을 드렸는데 다들 그래. 뭐 어떻게 해야 돼, 저희가.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제 팔자가 그런 건가? 주변에 진짜 근데 이렇게 사람은 없어요. 저를 따르는 사람들. 뭐 예를 들면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지만 정말 친구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친구랑은 달라요, 이게. 그래요. 이성적으로 땡기는 거니까. 어머니가 동성연애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성적인 친구들이 꼬이겠죠? 동성적인 친구들이 꼬이겠죠? 이성적인 친구들보다는. 근데 그게 아니니까. 내가 사람들한테 나쁘게 하거나 그러지도 않는데 왜 근데 친구 엄마는 주변에 시기질투가 사람들은 많을 안 거예요. 따를까요? 엄마는 시기질투를 많이 받을 거예요, 사람들한테. 내가 친구라고 생각했지만 이 친구가 내 험담을 했을 수도 있고. 항상 그런 것 그렇죠? 같아요. 나도 그리고 난 친해지고 싶어서 다가가면 나중에 전윤이 내 보면은 남자 뺏으려고 나만 그런다 당하는 것 그랬어요. 같고 그렇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어머니가 가물노을도 있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도화라는 꽃이 너무 이쁘다 보니까 같은 꽃들끼리 엄마한테 시기질투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둘다 내가 봐도 아닌 것 같긴 한데 또이 사람들을 포기하기에는 내가 너무 좀 외롭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엄마 탓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는 있기는 하는 건지. 수없이 어머니 지금 미안해. 어머니 엄마 사주상 놓고 보면 연애를 쉰 적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남편. 막말로 어머니 사람 만나는 법 몰라요, 뭐 하는 법 몰라요. 근데 나한테 사주 두를러? 그러면 두분다 헤어지면은 좋은 사람은 나타날 거예요? 제발요, 헤어지세요. 둘다 아니에요. 1번은 그냥 뭐 어차피 가정이 있는 분이니까 헤어질 수 있지만 또 2번은 또 너무 또더 집착이 더 강해가지고 근데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바다는 줬어요, 2번한테. 왜냐, 바다 2번은 성격이 어머니 불도저예요. 네 맞아요 너무 치고 들어와요. 근데 엄마가 그 상황에 다 받아줬었단 말이야. 막말로 가정 꾸리자는 얘기도 하지 않았었어요? 했어요 그렇죠. 근데 엄마가 거기서 노자를 놨어야 되는데 안 놨잖아.
놓쳐 놨어요. 항상 놔요. 그 사람 입장에서 그게 노자가 아니에요. 어, 이 여자가 튕기네? 막말로 뭐, 나 칼물고 죽는 걸 보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그 사람한테. 강하게. 근데 웃긴 게둘다 어머니, 별로. 그러니까 저도 알아요. 둘다 아닌지 아는데 그게 쉽게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이 저를 좀 편하게 좀 놔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나를 붙들고 있으니까 그게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 거지. 근데 어머니도 대단하다, 이 와중에. 그렇게 둘다 집착이 심한데. 아니, 한 분은 여기 가까운 데 있고 한 분은 멀리 있으니까. 그리고 그 2번은 그래봐야 한 달에 한 번이나 볼까? 그래요. 많이 봐야 한 달에 한 번. 그러니까 그게 근데 그렇게도 집착들 하면 그래도 엄마한테 한 달에 뭐 생활비라도 해라 이러면서 얼마씩 줄 법도 한데. 2번은 안 줘도 1번은 주죠. 1분도 그게 큰 금액은 아닌 것처럼 보여서. 예. 네. 그렇긴 하죠. 자잘한 거죠. 그래도. 그럼 난 2번도 이해가 안 돼. 그렇게 어머니는 뭐 가정을 꾸리고 싶어, 뭐 하고 싶어. 그러면 뭔가 좀 제스처를 보여주고 뭔가 현실적인 눈에 뭔가 띄는 걸좀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아. 네, 맞아요. 그래서. 아, 둘다 별로예요. 그래서 둘다 별로예요. 저도 알아요. 둘다 저도 둘다 별로예요. 별로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지금 몇 년을 만나도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냥 이렇게 줄줄이 이어왔는데 이제 또 나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둘이가 그냥 떨어져 나가면 또 혼자 그냥 남지 아니요, 않을까라는 어머니. 그런 불안. 속된 말도 그 말도 있잖아요. 꽃이 시들기 전에 이쁘다 그러잖아요. 근데 시든 꽃도 이쁠 땐 있어요, 어머니. 근데 더 늦기 전에 저는 빨리 어머니가 새로운 사람 만나시는 게더 나아요. 헤어질 네. 길이 있나 그걸 걔가 궁금해서 이 사람이 정말 내가 강하게 나오면 나를 정말 놓아줄 수 있나라는 진짜 이 사람한테는 그랬잖아요, 어머니. 이번 같은 경우는 나칼 물고 죽는 걸 보고 싶어? 이렇게까지 하고 어머니가 칼도 무셔야 돼. 무는 신용까지 해야 돼. 이 사람은 이번은 제가 남편하고 사별한지도 모르거든요. 지금도 그냥 호적상 그냥 부부로 살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저한테 안다고 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 사람이 내가 혼자 산다는 걸 알면 이 사람 아마 치고 들어올 거예요. 그죠. 그러고도 남의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그냥 거짓말을 하면서 살고 왔는데. 그럼 어머니 가장 좋은 건 그거예요. 어, 나 걸렸어. 당신한테 상간남으로 고소할 수도 있대. 그러니까 우리 빨리 헤어지자. 이러셔야 돼요. 그게 방법이면 그렇게 해야죠. 그게 제일 빠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 겁은 많거든요, 이번에.